안녕하세요. 길벗 아카데미 학원에서 수학을 강의하고 있는 수학과 오미정입니다. 제가 지금 풀 문제는요, 수2 문제인데, 지금 천천히 살펴보면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인 4차함수가 있는데요. 그 4차함수에 지금 gx가 새롭게 정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두 함수 fx랑 gx가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시킬 때 f2분의 5라는 값을 구하라고 하는데요. 그럼 f라는 값을 구해야겠죠? 그랬을 때 다음 조건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조건에서는 gx가 x는 4에서만 미분이 불가하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런 미분불가 같은 문제들은 이제 그래프 개형을 물어보는 거니까 빠르게 개형을 파악을 해줄 거고요. 그 다음에 나번에서는 gx에서 fx에서 뺀 그 그래프는 x는 2분의 7에서 최대값을 갖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 조건을 가지고 fx의 개형을 파악하고 나 조건을 가지고 fx를 정확하게 어떤 값을 나타내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고2 2등급 학생에 맞춰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체크 포인트는 y는 fx 이렇게 있을 때 얘가 y는 fx 플러스 뭐 a라고 했을 때 이거는 y축 방향으로 a만큼 평행 이동한다 라는 정도만 알면 이 문제는 풀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문제 풀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gx를 볼게요. gx는 fx 그 다음에 2a에서 fx를 뺀 값이라고 해요. 그리고 위에 있는 거는요, 이 fx가 a보다 크거나 같을 때고 밑에 있는 건 fx가 a보다 작을 때입니다. 그러면 개형을 한번 그려볼게요. 문제에서 개형이랑 관련된 건 뭐라 그랬냐면 가조건이라고 했거든요. 가조건에서 gx는 x는 4에서만 미분 불가라고 써 있습니다. 그러면 그냥 아이들이 많이 4차함수라고 했을 때 요걸 많이 그리거든요. 이걸 그리고 나서 y는 a라는 것과 이렇게 만나는 점을 했을 때 fx가 a보다 큰 쪽은 요 그래프를 그대로 가지고 가겠습니다. 요 그래프 fx를 그대로 가지고 가고요. 그 다음에 fx가 a보다 작은 거는 2a-fx인데 2a-fx를 잘 살펴보면 fx를 대칭이동하고요. 그 다음에 2a만큼 올린 그래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려지게 돼요. 그러면 중요한 건 지금 보니까 여기에서 미분 불가를 하고 있죠. 얘는 문제에서 딱 4에서만 미분 불가했으면 좋겠다 그랬으니까 이쪽 아니면 이쪽이 미분 가능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래프 개형은 이런 식이거나 아니면 이런 식 딱 두 개밖에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나타냈을 때 여기에서 이렇게 올라가는 모양이거나 혹은 이렇게 나타냈을 때 여기에서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 모양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미분 불가하게 혹은 여기가 미분 불가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4고요. 여기도 4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K, 여기를 K라고 놔두겠습니다. 그러면 fx는 어떻게 모양이 만들어지는지 한번 볼게요. fx는 지금 여기 k고 여기 4니까 조상희 선생님 혹시 fx-a는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최고차항이 1이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fx는 x-k의 세제곱 x-4 더하기 a 이렇게 돼요. 그래서 가 조건을 가지고는 개형을 파악을 했으니까 fx에 문자를 두 개나 줄일 수 있는 겁니다. 가 조건에서. 그리고 이제 나 조건을 살펴보겠습니다. 나 조건에서는 gx에서 fx를 뺀 모양, 즉 두 개로 나눠서 보면 gx에서 fx를 빼라고 했으니까 fx가 a보다 크거나 같은 쪽에서는 0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fx가 a보다 작은 쪽에서는 2a-2fx가 될 겁니다. 그러면 이거에 지금 문제에서 x는 2분의 7에서 최대값 2a를 갖는다고 하고 있죠.
그럼 여기는 0이 되고요. 그럼 요걸 살펴볼 거예요. 2a-2fx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 얘는 fx에 지금 마이너스가 붙어 있으니까 그래프 개형이 요렇게 올라가는 모양.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렇게 혹은 요렇게 이런 모양이겠죠. 왜 두 개로 그리냐면 지금 k가 4보다 작은지 k가 4보다 큰지 몰라서 이렇게 두 가지의 모양으로 그리겠습니다. 그러면 얘는 최대값을 여기에서 갖는 건데 지금 얘가 2분의 7 이렇게 될 거고요. 여기도 2분의 7 이렇게 될 거예요. 중요한 건 얘를 이렇게 했을 때 여기가 4가 되고 k가 된다 그랬고 얘를 이렇게 그렸을 때 여기가 4가 되고 k가 되는데 이건 4가 2분의 7보다 지금 작다라고 돼 있으니까 모순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 개형은 지워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모양은 이렇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얘는 2분의 7에서 지금 이렇게 극값을 가지기 때문에 우리 극값을 가질 조건은 팀장님 혹시 극값을 가질 조건은 f 프라임 2분의 7이?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0이 된다라는 걸 이용할 겁니다. 그러면 fx를 미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 fx를 미분하면 3x-2 제곱 x-4 더하기 x-k의 세제곱이 되겠죠? 그래서 x-k의 제곱으로 묶어주면 3x-12 x-k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x-k 제곱 4x-12-k 이렇게 됩니다. 중요한 건 2분의 7이랑 k랑 다르기 때문에 제가 여기다가 2분의 7을 대입했을 때 0이 나와야 된다는 소리거든요. 그래서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4, 2분의 7,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k는 0이기 때문에 k가 2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fx는 x-2의 세제곱 x-4 플러스 a가 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얘는 2분의 7에서 최대값 2a를 갖는다고 했으니까 여기에다가 2분의 7을 집어넣으면 2a가 나온다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2a를 집어넣으면 2a-2f 2분의 7이 2a가 나온다라는 소리입니다. 그러면 얘는 2분의 7이 0이라는 소리죠. 그래서 여기다가 2분의 7을 대입하겠습니다. 2분의 7을 대입하면요. 2분의 7을 대입하면 2분의 3의 세제곱 그 다음에 얘 마이너스 2분의 1 더하기 A는 0. 그래서 계산해주면 A가 16분의 27 이렇게 됩니다. 따라서 fx는 다 구해졌고요. fx에다가 2분의 5를 집어넣은 게 최종 값이기 때문에 2분의 5를 집어넣으면 2분의 1의 세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분의 3 더하기 16분의 27 그럼 16분의 마이너스 3 플러스 16분의 27 따라서 16분의 24가 되고요. 약분을 해주면 2분의 3 이렇게 됩니다. 이거는 제가 2등급 학생들한테 지금 맞춰서 설명을 했는데 빈도는 사실상 1, 2등급 학생들한테 미분 불가라는 거는 꽤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빈도는 조금 높게 잡았고요. 그 다음에 난이도는 다른 미분 불가보다는 조금은 쉬운 편이었던 것 같아요. 이 개형만 여기 가 조건을 이용해서 fx의 개형만 파악하면 여기 부분은 많이 어렵지 않았기 때문에 2등급 학생들한테는 난이도는 한 3.5, 3 정도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